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단어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알파고가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알파고의 기술 역시 그 수학의 기반을 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학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뭐 빅데이터다, 산업수학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마다 아, 수학의 쓰임새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학이 꼭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 수학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저희 수다학에서 늘 강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조금 더 가깝게 수학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전문가 선생님들부터 모셔볼게요. 오늘도 역시 참 훈훈해요. 태현 씨 어서 와요. 오늘도 역시 자리를 또 지켜줬네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촬영을 하고 제작진한테 계속 졸랐거든요. 부탁드린다고. 그랬더니 김세식 선생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아, 네. 저는 오늘 오면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태현 군도 보고 싶고 김세식 선생님도 보고 싶고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왔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그 태현 군이 좀 네. 싫어요. 에? 왜냐하면 아, 태영 군의 능력이 싫은 게 아니라 에이. 다 좋은데 이 태영 군의 성별이 싫어요. 아, 여자면 좋겠어요? 여대생이 와서 네. 앉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이런 개인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저는요, 김일희 씨 성별은 좋아요. 뭐가 싫어요? 외모가 싫어요? 외모가 싫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 맞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셨죠? 아니 근데 제가 방송 나온 걸 보니까 우리 태연 씨의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사투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경상도 사투리가 언뜻언뜻 나오면서 네. 너무 예, 좋았거든요. 그렇죠. 또 들을 수 있어서 반갑네요. 아, 제가 표준어를 쓴다고 썼는데 네. 고등학교 때까지 울산에 울산 토박이다 보니까 대전으로 이제 가면서 그게 잘 안 고쳐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지역 얘기가 나와서 하는 네. 얘기인데 항상 뭐 변두리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우리 민성원 소장님도 혹시 뭐 이런 뭐 얘기할 거리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로에서 자랐는데 네. 그 당시에는 강남이 변두리였고 제가 사는 곳이 변두리가 아니었는데 강남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렇죠. 제가 사는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변두리로 되더라고요. 아, 가만히 있었는데 옆 동네가 좋아지면서. 그렇죠. 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집 근처에 큰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섰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머지 조그마한 가게들이 어떡하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정말 큰 마트가 생기니까 사는 것도 너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하. 집값이. 또 여기서 또 응? 집값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필을 받았습니다. 아, 필이 네. 느껴졌나요? 제가 항상 이 직업을 마치는 캐릭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은 약간 살짝 이 부동산의 냄새가 났어요. 부동산. 집값 얘기도 나오고. 네네. 뭐 너무 아줌마스럽구나, 얘기도 나오고. 내가. 네. 네. 그래서 오늘 직업은 바로 공인중개사. 야.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네. 이 월세를 천에 50을 받을지 오, 전세 7천을 받을지 네. 이거 금리 다 계산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요즘 촉이 정말 좋아졌어요. 맞았나요? 땡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오늘의 파인드맥스의 주인공은 바로 도시계획기술사라는 직업입니다. 어렵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 아닐까요? 오, 그거 맞췄어요. 맞아요. 일단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도시계획 기술사라는 직업 안에는 어떤 수학의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지금 파인드맥스에서 함께 만나볼게요. 인류 문명의 요람지 도시. 역사의 변천에 따라 그 모양도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해 왔는데요.
긴 시간 동안 도시는 사라지기도 새롭게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의 기능은 행정, 산업, 문화, 교통, 거주, 교육, 여가 등으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질서 있는 도시를 원했고 합리적인 도시 계획이 필요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도시 계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도시 계획 기술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찾아가는 Find the Math. 오늘은 도시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를 치유하는 의사, 도시계획 기술사를 만나볼까요? 네, 도시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수많은 기능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이러한 수많은 도시의 기능들이 잘 작동하여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계획 기술을 말하는데 도시계획 기술사란 이러한 계획 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우수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일, 혼자서는 할 수 없겠죠? 다양한 팀들이 서로 협력해 일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의견을 나누는 회의는 필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 살펴볼까요? 모든 도시계획은 인구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목표 인구를 설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 거주하느냐에 따라 보밀, 중밀, 점밀 계획을 통해 적정 인구를 선정하고 적정 인구에 따른 학교나 공원, 복지시설 등 공급시설과 도시 기반시설을 배치하게 됩니다. 인구가 가장 그 나머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지표들을 설정하는데 인구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많은 모형을 대입하고 그 도시 특성에 맞는 인구 모형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인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인구를 추정할 때에는 통계 자료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기존 도시의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래를 추정합니다. 여기서 바로 다양한 수학 원리가 사용된답니다. 추세 모형으로 저희가 이제 등차 등비 그다음에 이제 최소 자승법에 의해서 이제 과거 추세 모형을 적용하는데요. 식으로 미리 계산을 해놓고 거기에 그 기본이 되는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면 값들이 산출되도록 그 함수 식에 맞도록 저희가 새로 이제 만드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례로 일정하게 값을 더하는 등차 수열과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는 등비 수열, 주어진 조건으로 값을 구하는 최소 자승법까지. 미래 인구를 예측하는 데는 여러 수학 계산법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수학적 추정 방법에 의한 장래 인구라고 합니다. 인구 추정이 잘못될 경우 기반 시설이 과잉 공급되거나 반대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한 인구를 잘못 예측하면 학교 등의 교육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목표 인구가 확정된 후에는 계획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상하수도, 도로 및 교통, 조경, 공항, 항만, 교육 등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설계를 하는 작업입니다. 도면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요. 네, CAD의 전산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에 대한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반시설에 대한 면적 같은 것들이 CAD로 전산화되었을 때는 그 수치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낼 수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도로망의 폭원 혹은 그 도로망 이제 가로의 넓이 같은 것들도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용량까지도 CAD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도면을 작성할 때는 특히 공간 지각력이 꼭 필요한데요. 중앙 밀집형이나 방사형, 직선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공간 지각력이 필수랍니다. 또한 도시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 축척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축척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공간 배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면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도시계획기술사와 팀원들. 도면 하나를 만들기까지 필요한 많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수리력은 꼭 필요한 능력이랍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도면은 3D 작업을 통해 실제 도시를 그대로 구현한 조감도로 탄생하게 됩니다.
조감도를 바탕으로 이제 진짜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네, 도시계획은 국가의 자원과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함에 있어서 수학적인 그런 데이터나 근거들이 정확하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국가의 자원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 그런 수학적인 근거와 그런 원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에서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상하고 덧난 도시를 새롭게 치유하는 과정의 세월인데요. 도시계획기술사를 도시를 치유하는 의사라 부르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요? 직업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찾는 Find Math.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네, 도시계획기술사 아주 좀 특별하고 새로운 직업인데요. 일단 도시가 생겨나고 또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데 꼭 필요한 직업이네요. 그렇죠. 사람이 살려면 주거시설도 필요하고 교육시설, 편의시설, 여가시설 등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것들을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일을 하죠. 네. 로마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란 게 있으면 인구란 게 있을 거고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전력 여러 가지 흐름들이 존재하는데 그 흐름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유령 도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도시는 다 만들어졌는데 뭐 학교 시설이나 위락 시설 같은 게 없으면 도시가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도시 계획 기술사들이 이제 설계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도 필요할 거고 기하학도 필요하고 통계나 미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도시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 뒤에는 수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도시가 새로 생길 때 한국 도시계획 기술자들이 가서 많은 자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와, 그럼 나중에 이라크 가면 네.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상암동 거리하고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기술력으로 가서 만약에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미국이 일본으로 왔고 일본이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도시나 일본 도시나 한국 도시가 유사한 모습이 많이 보이죠. 네. 아, 마치 그거 같아요.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이 지휘자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도시 설계 기술사가 아닌가. 마치 강마애처럼. 도시 설계 기술사, 도시 계획 기술사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가 되잖아요. 방송 계획 기술사구나 지금. 그렇죠. 근데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이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엄청난 수학의 원리들이 숨어져 있는데 우리 태영 군이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등차급수. 그리고 등비급수, 네. 그리고 최소 자승 모형 네. 그게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등차 급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1년에 도시에 사는 인구가 100명이었고 네. 2002년에 200명이었고 2003년에 300명이었으면 2004년에는 얼마만큼의 인구가 도시에 살 것인가 그런 걸 추측하면 이제 400명이라는 답을 낼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등차 급수고 등비급수는 2001년이 한 명 2002년이 2명, 2003년이 4명, 2004년이 8명 그렇게 됐을 때 두 배씩 계속 증가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제 2006년에는 32명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게 등비급수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최소 자승 모형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도별로 인구수들이 등차급수에도 해당되지 않고 등비급수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선 또는 곡선 그런 함수를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최소 자승 모형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 과정으로 굳이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하자면 초등 교과 과정에서는 방정식이 네. 될 수 있고 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함수란 그런 개념을 통해서 영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고등 교과 과정으로 가서 등차 급수 그리고 등비 급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한 후에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이제 최소 자승 모형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네. 태용 군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래요? 뭔가 똑똑하고 네. 준비도 잘해오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쵸. 성별 빼고는 다 마음에 들어요. 아, 기승전 성별인 거예요, 네. 그냥? 아,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따지면 교과 과정에서 다 배웠다는 거잖아요. 난 안 배운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진짜 이걸 배웠던 거예요? 배웠죠. 다 말했던 내용들이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도시 설계 계획의 핵심은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 남는 공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수에 따라 함수가 활용이 돼서
최대한 그 동선 같은 거를 수치들을 조작을 해서 오차가 가장 적은 최적의 그런 흐름과 공간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또 만들어진 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데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정도는 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아, 이 직업 너무 괜찮다. 나 저런 거 해보고 싶어 라고 매력을 느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로를 좀 정하면 좋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게 도시공학과라는 과가 있고요. 이건 아예 도시를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고 게다가 도시계획기술사는 현재 한 450명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요? 예, 굉장히 그 소수가 그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능성도 좀 있는 직업이고요.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토목공학과가 좀 유사할 수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철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들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태용 군이 지금 그 학생이잖아요. 또 수학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는 과연 장래 희망이 뭘지 그래요. 도시 설계 기술자처럼 약간 뭔가 기획하고 이런 거랑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서 수리과학과를 이제 하고 있는데 수리과학과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이제 밟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공학과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데이터 관련된 곳을 가고 싶어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고 공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은 후에 나중에는 뭐 기업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사업과 같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수학이랑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 보통 사람들은 수학이 1, 2, 3, 4, 5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다 수학이라고 하고 그게 수학이라고 믿는데 그거 외에도 뭐 경우의 수 같은 것들이 수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쓰이는 게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늘 항상 말로만 강조해 왔었잖아요. 수학이 사실 수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직업 속에도 숨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용 군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수학을 공부하고 있고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더 많은 진로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수학이 중요한 건 꼭 수학 숙제, 수학의 공부, 수학 점수만이 아니라는 걸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도시계획 기술사라는 직업 속에 숨어있는 수학의 원리 함께 파인드매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수학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보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살짝 귀뜸을 해드리자면 어머니가 그 연산 학습을 많이 시키시는 바람에 아이가 살짝 좀 지쳐있고 연산을 좀 지겹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항상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시키려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그런 경우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연산은 이제 운동으로 치면 달리기 같은 거거든요. 달리기 잘하면 대부분의 운동을 잘할 수 있는데 달리기를 너무 많이 시켜서 무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달리기를 하기 싫어진다든지 이렇게까지 많이 시키는 엄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산은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게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인데 아이가 연산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어하면 이건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때 좀 줄여주셔야 돼요. 네. 어머니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연산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질려버렸다는 이 아이.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왔는데요. 주인공은 엄마와 함께 무언가 만들고 있네요. 아우, 엄마가 너무 잘 놀아주시네요. 여학생답게 또 어머니랑 그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네요. 네. 장래 희망이 선생님인 초등학교 3학년 노가온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작은 손으로 클레이를 조물조물. 요즘 새로 생긴 취미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푹 빠져있는데요. 어릴 때 저런 거 갖고 노는 게 굉장히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학습지가 매월 이렇게 오는 건가 봐요. 안녕하세요. 학습지 왔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습지 왔다. 우리 지금 풀어볼까? 빨리 풀어볼래. 그래, 들어가자. 가훈이가 수학을 좋아하나 봐요. 풀기도 전에 벌써 기대감 앉아. 가득한 얼굴입니다. 자, 엄마가 체크해줄게. 얼굴이 되게 밝아요, 근데 가훈이는.
되게 좋아하네요. 그러게요. 19페이지까지? 응.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잘 읽어보고. 네. 그래도 모르면은 네. 엄마한테 물어봐. 다 풀었으면은 말해 채점해줄게. 잘할 수 있지? 응. 스토리텔링도 나오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연산 문제도 나오는데 스토리텔링 문제를 더 재밌어하는 것 같고요. 푸는 데는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행 학습보다 두 단원 정도 예습한 후 수준의 월간 학습지. 스토리텔링 문제도 다 맞았네요. 잘하네요. 네. 네. 일단 뭐 낙서도 하나도 없고. 월간 학습지를 매일 4장씩 풀고 있지만 가온이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데요. 아이고,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글씨도 그냥 꾹꾹 눌러서 쓸 것 같아요. 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줄도 잘 맞고. 눈빛 좋고 집중력 좋고 즐거운 표정으로 막힘없이 쭉쭉 풀어갑니다. 수학 성적 당연히 걱정 없답니다. 엄마 나 모르겠어. 뭐?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엄마를 부르는 가온이. 와, 또 엄마한테 또 모르는 거 물어보고. 굉장히 엄마하고도 좀 안정적인 관계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학습 태도가 너무 바른 자세여서 예, 정말 모범적인 어린이네요. 네. 모르는 문제를 물어볼 때마다 몇 번이고 편안하게 가르쳐주는 엄마 덕분에 가온이도 마음 놓고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수학을 좋아하고 학습 태도도 완벽한 가온이건만 엄마는 어떤 고민이 있다는 걸까요? 금방 잘 푸네. 자, 이제 다 끝났다. 금방 풀었네. 한번 엄마 채점해볼게. 채점하는 동안 가온이가 연산해야 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가온이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합니다. 가온이를 계속 설득하는 엄마. 근데 풀면은 귀찮아. 귀찮아? 귀찮은 거야? 어려운 거야? 응? 연산을 좋아서 시킨 거는 아닌데 주변에서 많이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고학년이 올라가면은 연산의 비중이 조금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이제 기초를 많이 좀 이렇게 해놔야지 다른 수학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예, 연산을 조금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잘 풀잖아. 이건 안 어려워? 응. 이건 괜찮은데 연산이 너무 싫어? 응. 그래도 가훈아 연산을 모르면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너무 어려운 거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그러면 오늘 두 장만 풀자. 응? 빨리 끝나고 놀자. 아, 저런 문제는 좋은데 오히려 그냥 뚝딱 해버릴 수 있는 연산 공부는 되게 또 싫어하네요. 아까랑은 좀 다르네. 완전 그렇죠. 시무룩하고 연필 잡은 손도. 조금 전과는 다르게 안쓰러울 정도로 의욕 없는 모습이네요. 귀찮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문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어려워요. 가온이가 1학년 때 조금 학습지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단계가 낮은데 친구가 좀 단계가 높아서 친구의 단계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하루에 10장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잘해서 선행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연산 학습지를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의 연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과도한 연산 학습에 지칠 법도 한데요. 문제집 4장을 10분 만에 쓱쓱 풀어낼 때와는 다르게 지지부진한 문제풀이. 벌써 20분째 같은 문제만 붙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확연하게 다른 학습 태도. 비교되네요. 그렇죠. 이때 흥미가 떨어졌는지 어디론가 향하는 가온이. 어디 가세요? 슬금슬금. 어디 가시나요? 슬금슬금. 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 지금 공부하다 말고 인형놀이를 하는 가온이 이대로 연산 공부는 끝인 걸까요? 네, 꾸준히 인형 머리를 지금 왜 빗어주고 있는지 다행입니다. 인형 머리를 쥐어 뜯지 않고 저렇게 빗어줘서 네, 이제 엄마 또 이제 활동 개시하십니다. 조용한 가온이가 불안한 엄마. 가온아 뭐해? 인형 푸는 거 아니었어? 응. 뭐하고 있어? 왜 갑자기 인형놀이야? 응? 몇 장 풀었어? 한 문제 풀었네? 엄마 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다 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가온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이거 언제 다 풀어라고. 원래 아이들은 삐지면 입이 나오잖아요. 입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아니면 하기 싫은 거야?
계속되는 설득에도 꿈쩍 않는 가온이. 생각하는 게 익숙해서 쉽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을 집에서 미리 다 하면 재미없어요. 결국 엄마의 말에 자리에 앉아 다시 연산 문제를 푸는데요. 그동안의 학습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싫고 귀찮아도 결국 한 문제씩 차근차근히 풀어냅니다. 근데 지금 푸는 속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걸 계속 시키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가은이의 수학 학습량은 월간 학습지 4장과 연산 학습지 2장씩 매일 30분 정도인데요. 집중력을 발휘할 때는 금방 끝나지만 오늘처럼 집중 못하는 날엔 1시간씩 걸리기도 한답니다. 가은아. 응? 가은이를 지켜보던 엄마가 다시 한번 방으로 들어오는데요. 거의 다 풀었어? 제가 막 억지로 시켜서 푸는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수학을 재밌어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풀기 싫어서 뭐 안 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연산 너무 연산에만 치우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학 자체가 그냥 잘 못 푸는 건지 그게 조금 저도 엄마한테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은아, 엄마도 이거 되게 어려웠어. 근데 가은이가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때 포기하게 될까 봐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조금만 참고. 엄마 이제 나름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연산이 중요한지. 어깨 펴고. 전문가 선생님들, 연산 학습에 지쳐버린 가은이를 위한 솔루션을 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셨어요.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아주 어여쁜 여학생답게 아주 큰 리본을 그냥 머리에다 딱 달고 있는 우리 노가온 어린인데요. 어머님의 말씀처럼 정말 스토리텔링 수학은 굉장히 시원하게 풀고 기분 좋게 문제를 풀었는데 연산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확 반전됐거든요. 가온이네 집이 이 상황을 보면서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가온이 같은 경우는 현재 수학 실력도 우수하고 흥미도 네.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이제 가온이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묵묵히 하거든요. 이게 싫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어진 분량은 네. 어떻게든 소화를 해서 묵묵히 해서 점점 흥미 감소나 실력 저하가 잘 노출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형편없는 수학 점수 한번 나와서 그걸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풀면 안 돼요. 조금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세심하게 살피셨다가 중단을 하든 아이가 원하는 만큼 줄여주든 네.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온이가 집에서 공부하는데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게 예쁜 옷을 불편해 보였어요? 그렇죠. 왜 너무 예쁜 옷을 입게 되면은 자꾸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럴 텐데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옷을 아예 따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구구단이 써 있는 옷을 입히던가 좀 약간 좀 특수 제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네. 네. 역시 집에서는 내복이 최고죠. 그렇죠. 그런 거 입으면 바로 공부밖에 할 게 없거든요. 네. 네. 딴 생각 안 들고. 우리 태연 군이 보기에는 어땠었어요? 네. 선생님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가온이가 연산 학습지를 처음 받았을 때 조금 흥미가 떨어진 모습을 네, 확실히 보였고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가온이한테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게 만들려고 했지만 네. 그 설득했던 게 가온이에게는 그냥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말했던 게. 그렇죠. 왜 이걸 난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실력대에 맞지 않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데 네. 왜 이걸 여러 번 풀어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가온이에게 좀 다른 환경을 접할 수 있게 환경을 환기시켜주는 게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때까지 배웠던 걸 활용해서 뭔가 다른 대회라든지 경기대회라든지 그런 데 나가서 상을 얻어서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네.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연산 문제를 앞으로만 관리하지 말고 잠시 멈춰뒀다가 다시 풀 수 있는 대로 돌아가서 한 번쯤 다시 리플레이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긴 뭐 진짜 엄마가 그렇게 설득하셨잖아요. 어차피 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게 꼭 필요하고 언젠가는 꼭 쓸 거니까 해야 된다. 그때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지금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일단 모든 분께서는 전부 다 엄마가 그 연산에 너무 치우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 현행 심화, 그다음에 선행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앞에 학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빠르고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궁금증 때문에 앞에 학년 거를 공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깨달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분수식이 이런 거고 분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거를 빨리까지 할 거는 6학년 가서 해야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풀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이해가 되고 즐거웠기 때문에 아, 이런 게 그 극한이구나. 하지만 그 응용 문제는 어려운 걸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앞에 걸 시켰지만 그 앞에 걸 시킨 게 현재까지도 하기 싫은 연산은 현재 건 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연산은 다 실화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공통적으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연산 부분에 대한 선행은 이제 조금 줄여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머님이 좀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도록 이 정도 수준의 이 정도 연습량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온이가 문제를 푼 것을 봤는데요. 그 대분수의 곱셈 같은 경우 이렇게 실수가 굉장히 잦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두 문제가 아니라 하다 보면 반복적인 실수라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 아이한테 어렵다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했다던가 이제 벅찬 거죠. 네. 하기가 싫었던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수가 일어나는 건 이 아이한테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온이에게 지금 하고 있는 연산학습의 수준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통분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분모하고 분자를 한 번만 통분하면 되는데 이미 통분했던 걸 또 다른 거하고 통분하고 다른 거하고 통분하고 여러 번 통분한 거야.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누고 다 작은 수 나누네 띡 틀리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연필을 이렇게 잡고 쓰는 게 아니라 히히 이렇게 그러니까 흥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집 푼 것을 보고 제가 명확하게 안 건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의 수준보다 연산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흥미를 잃고 있어요. 네네. 눈으로 보이는 거, 표현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흥미를 잃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지금 당장 네. 연산 수준 낮추시는 게 좋고요. 양도 가온이하고 상의를 해서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그럼 수준은 보통 그냥 현행 본인의 그 수준에 맞는 학년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지금은 더 잘해요. 네, 네 그거보다는 잘하니까. 네, 현재 학년보다는 더 잘하는데 연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관점이거든요. 네네. 실력이라는 건 실수하지 않는 게 거죠. 연산 실력이에요. 근데 얘는 실수를 많이 하고 자꾸 틀리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반드시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가온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래 애들보다 수학 실력이 확실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네. 이제 문제집 푸는 태도를 보거나 그 풀이 과정 깔끔한 낙서 없이 그렇게 술술 풀어가는 그렇죠. 실력을 봤을 때 되게 수학 실력은 높다고 생각되는데 연산 실력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겨버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온이 같은 경우에는 연산보다는 스토리텔링 문제에 더 흥미가 있으니까 네. 지금 수준에 맞지 않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스토리텔링 문제를 가져다 주면 거기에 필요한 연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찾아서 이제 네네. 또다시 연산 문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다르게 학습법을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온이가 좋아하는 스토리텔링 문제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줘서 연산을 하게끔 만드는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하자는 얘기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날짜가 뭐 17일이면 선생님이 17번 문제 풀어 이런 것처럼 아 너무 이렇게 하잖아.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이 1일이네 그럼 오늘은 연산 한 문제 풀어 오늘이 10일이네. 오늘 연산 10문제 풀어. 이렇게 해서 아 월말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하지만 다음이 또 1일로 시작이 하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아이한테.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좀 랜덤하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수업의 그 어떤 학습량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같이 정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한테 물어봐서 너는 얼마 정도 할 수 있니? 나는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적정선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성훈 선생님. 근데 이 아이가 3학년이기 때문에 아이하고 협의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고요. 네. 엄마가 정해줘야 되는데 연산이 이 아이의 초기에는 가장 장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까지 갔잖아요. 그쵸. 가장 장점이었던 게 지금 가장 약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할 수 있지만 과감히 줄여주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어머니가 그냥 인심 쓰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가훈이의 검사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 장점과 또 단점이 있는지 보도록 약점.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평균 상 정도 나왔는데요. 예. 그 타고난 동작성은 최상 수준이에요. 야.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강점은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 즉 추론 능력이 매우 강점이고요. 약점은 기호 쓰기, 순차 연결, 이해, 동형 찾기인데 특히 그 이런 그 시각적 집중력이나 이런 데서 약간 약점을 보였지만 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수학 능력을 좀 볼게요. 수학 능력을 보면 성취도는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 문제가 학교 수학 문제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2학년 2학기 10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데 희한하게 연산 부분만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는 인지 능력 도 좋고 네. 수학 성취도도 좋은데 연산이 이거는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해졌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 부분만 학습 방법을 좀 바꿔주시면 네. 이 아이의 마음의 평화와 그 실력의 향상 그다음에 인지 능력의 향상이 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결론을 내리자면 그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내가 분명히 이 연산에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제일 나쁜. 가장 방법의 문제인 거잖아요. 가장 방법.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네. 그 음식이 질려버려서 다시 보기도 싫은 거죠. 네. 자, 수학 성취도 평가 문제들을 또 한번 다 꼼꼼히 살펴봤는데 우리 태영 군은 어떤 부분을 좀 발견을 했나요? 그 평가 문제들 다 훑어봤는데 네. 2번과 24번에서 이제 가훈이가 풀 때 수식들을 유도한 게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흔적들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해결하려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가 가훈이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더 빠르게 진도 이제 선행 학습을 하기보다는 그 전 거를 되돌아보면서 네. 정확도를 높여주는 게 그러니까 가훈이가 연산 문제를 생각할 때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사고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부터라도 네. 심어줘야 되는 거죠. 스피드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성이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듣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그 학습량은 많이 줄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이외에, 이 이후에 정말 가훈이에게 딱 맞는 학습법 좀 제안을 해드려야 어머님께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의 실력을 잃지도 않으면서 흥미도 잃지 그렇죠. 않는 방법. 우선 학교에 다녀온 다음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수학 관련해서 배움 노트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훈이가 푸는 문제집 봤더니 너무 친절한 문제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친절한 문제집이라는 건 1번 문제를 쓰고 그 옆에 해설란에 답이 다 거의 그것만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보조 설명이 네네.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는 문제집 있죠. 그런 문제집 말고 덜 친절한 재학년의 문제집을 하나 구입하셔서 그거를 푸는 방법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고학년에 비해서 현재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쵸. 어머니께서 연산 실력만이 나중에 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학 관련 책을 읽으면 그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시간에 수학과 관련된 책 한 권씩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권합니다. 네. 연산 실력만큼 중요한 게 수학에서 사고 실력이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접근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좀 창의적인 문제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로는 IQ 문제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하게 하면서 아이의 호기심도 일깨워주고 네. 사고 실력도 늘려주는 그런 학습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태영 군이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데 네. 그 본인이 어렸을 때, 본인이 초등학생 때 엄마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때는 내가 어려서 얘기하지 못했지만 좀 그런 마음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사실 가훈이를 봤을 때 네. 저도 저 똑같은 학습지를 풀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쯤에 저 정도 이제 수준으로 나갔었어요. 학습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흥미를 잃어서 저 부분만 한 5번, 6번 그 통과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돼서 근데 이런 걸 접했다면 더 빠르게 방황했던 시기를 극복했을 것 같아서 네. 얘기하는. 아, 그래 정말 또 이게 피부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경험담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가온이가 여자 아이잖아요. 네. 인형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인형을 앉혀놓고 가르쳐요? 인형한테 설명해 가면서 어... 2 더하기 8은 10이야.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항상 인용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친구들이 아마 떠날 거예요. 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서만 그런 식으로 잠깐씩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진짜. 요건 편집할까요? 왜요? 왜요? 아니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요 억지로 시켜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아이가 너무 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최종 목표는 아이가 정말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를 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바람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께서 연산학습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연산학습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 빠르게 푸는 것,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는 거를 찾아주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가온이가 이 연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셨고, 또 앞으로 학습량을 줄이는 것과 또 학습법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그 솔루션을 다 총망라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정적 한다! 전해주시죠. 지금 가온이는 너무 방대한 양과 높은 수준의 연산 문제에 치여서 흥미를 잃고 실수가 잦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양과 수준을 찾아서 문제에 흥미를 다시 가져야 합니다. 이 아이 인지 능력을 보니까 추론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은 너무 흥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연산도 원래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연산을 하면서 자기 학년 암산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처리 능력과 연산과 다른 암산이라는 영역을 봄으로 인해서 네. 옛날에 잃었던 흥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은 건강한 다이어트지만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과 운동은 스트레스 그리고 요요 현상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 가온이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연산 능력은 매우 높지만 연산 문제들을 많이 풀고, 그렇지만 스토리텔링 문제의 경우에는 조금 정체돼 있어요. 가온이 입장에서는 불균형 잡힌,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양가 있는 수학학습법을 통해서, 균형 잡힌 수학학습법을 통해서 가온이의 건강한 수학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되네요. 왜요? 우리 태연 군이 오고 나서부터 아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힘을 잃고 있어요. 네, 아니, 오늘도 기대해 볼게요. 오늘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방 날려주세요. 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바비 인형입니다. 아니 이분은 누구신 거예요? 네, 스커트가 좀 올라갔어요. 스커트 좀 올라갔는데 뭐 빨리 꺼내는 거라. 아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또 오해하실까 봐. 아니 정말.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특별히 어디서 빌려왔는데 이 바비 인형이요. 네. 보시다시피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그리고 몸매도 너무 좋아요. 오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그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바비 인형도 약간 이 또 통통한 바비 인형도 나오고요. 키가 작은 바비 인형 나오고 그래요? 키가 큰 바비 인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바비 인형이 등장을 했는데 네. 우리 어머님께서도 이 바비 인형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가오리에게 교육을 하면 좋지 네.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온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학습량과 학습 방법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님께서 얼마든지 실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수다학도 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태연 군이 이 수다학에 찾아와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준 것 같아요. 수다학 같이 하면서 좀 기분이 어땠어요? 네, 진짜 제가 학생 때 어떤 입장에서 어떤 느낌으로 공부했었던 게 또다시 회상되고, 지금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지금의 저에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태영군과 또 그 이리 씨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수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연산학습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학 공부와 또 연산에 대한 모든 생각을 통해서 수학이 즐겁다고 느낄 수 있도록 수학의 양과 그리고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